네,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더해서 생산성 증가율까지 0%대로 추락했습니다. 네, 이대로라면 10여 년 후에는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. 강은나래 기자입니다. 통계청은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40년 5,006만 명, 2070년 3,71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. 이를 상쇄할 기업 생산성마저 사실상 정체돼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.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국내 총생산의 4.1% 수준으로 세계 2위,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로는 세계 4위입니다. 하지만 기업의 연평균 생산성 성장률은 2021년에서 2010년 6.1%에서 2011년에서 2020년에는 0.5%로 크게 떨어졌습니다.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혁신의 질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 대기업이 제품 상용화를 위한 양적 응용 연구 개발에 집중하면서 질적 기초 연구 비중은 2010년 14%에서 2021년 11%로 줄었다는 겁니다.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 잠재력을 갖췄더라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환경이 생산성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. 한국은행은 출산율의 극적 반등,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2040년대 역성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첫 번째로 기초 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. 중소기업의 자금난에는 벤처캐피탈이 활로가 될 수 있고요. 이들 창업가를 육성할 사회 여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